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우리 Today is the 1st of October. Tues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Sean, is it oka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은 야, 너 괜찮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전치사 with이 들어가요. 그래서 Is it okay with you? 하면은 너 괜찮니?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Is Thai food okay with you, Penny?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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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기분을 물어보실 때는 with 사람이 나올 거고요. 동작을 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요. to 동사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s it okay to 동사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동사하는 거 괜찮을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le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형태가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어가 동사를 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 동작하는 건 뭐죠? 내버려 두거나 혹은 허락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let our buyers가 suggest를 하도록 내버려둬도 괜찮을까요? 허락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그런 의미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let 주어 동사 너무나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is it okay 라고 할 때 is it보다는 어떻게 되죠? S 사운드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is it 사운드가 되는데 is it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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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okay? is it okay? 하셔도 괜찮겠지만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가 살짝 굴려지면은요 약간 is it okay? is it okay? is it okay? 하는 것처럼 is it okay? is it okay? is it okay? 하는 느낌 Mr. Castle Is it okay to make things up? Of course, yes, you can make things up. Is it okay to make thing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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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s it okay? 하고 쳐주시고 to let our buyers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까지 다 굴려버리면요. Is it okay to? Is it okay to? 사운드로 okay, 루까지도 굴릴지 몰라요. It's okay to be anxious. It's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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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let our sound. 이 our 이란 친구는 당연히 our 하는 게 맞는데요. 빠르게 연결하다 보면 제가 이거는 our 사운드로 많이 굴린다 그랬잖아요. This is my city. Our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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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our buyers에서 let our buyers, let our buyers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되면은요. letter까지 연결되면서 letter buyer suggest letter buyer suggest 라고 그렇게 letter letter letter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I will not let our business endange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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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요. Is it okay to let our buyer suggest 할 때도 buyers suggest보다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S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은 한 사운드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buyers suggest가 아니고 buyers suggest로 가시면 돼요. suggest가 아니고 suggest 할 때 G에다 강세를 찍어 주셔야 되세요. Buyers suggest. Buyers suggest. Suggest prices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자음 세 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나 혹은 ST로 끝나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때는 대체적으로 T 사운드가 잘 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suggest prices 보단 약간 suggest prices 사운드로 T 사운드가 잘 들리지가 않을 겁니다. suggest prices suggest prices 자, 연음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Sean, is it okay to let our buyer suggest prices? 이렇게까지 들으실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어요. 했더니 No, Jake! 하고 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야, 걔네들이 가격 정확하게 하면 안 돼.
허락하면 안 돼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시면 되겠어요? 돈으로 시작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요, don't let 해서 허락하면 안 돼, 우드리들의 바이어들이 혹은 그들이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번엔 our buyers 라 하지 말고 그들이로 얘기하면 let them suggest 라고 하시면 되겠죠. So don't let them do that 해가지고 이 suggest도 또 반복시키는 거 싫으시면은 do로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don't let them do it 해가지고 야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 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no Jake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게 은근히 어려워요. don't let 주어, 동사 이렇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하도록 시키는 걸 하지 말자,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는 don't let 주어, 동사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ill not let our business endange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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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래서 no Jake, it's not a good idea 라고 했는데 it's not 하고 쳐주시고 a good idea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it's not a, not a, not a 사운드로 모음 사운드 사이에 있는 T 사운드 OK를 했던 것처럼 not a 사운드로 많이 굴려버리고요. But it's not a sure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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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t's not a sure thing.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아삼총사 한 번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I, D에 강세를 찍어서 idea라고 말씀드렸었어요. I had no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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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언론 매체는요, ME의 강세를 찍어서 media라고 말씀드렸고요. In social media, in social media, in social media, in social media, in social media.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A의 강세를 찍어서 are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 love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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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세요. 그래서 No, it's not a good idea 해가지고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We should be the first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돼. 뭐를 할? To suggest 해서 제안을 할 a price 해서 가격을 제안할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We should be 보다는요 We should be 사운드로 가셔야 되겠죠? This party should be somewhere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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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도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해 주실 때는요 We could be 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I don't know, he could b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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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우리가 아마 일 것이야라는 그런 느낌 만들어 주실 때는요. We would be 사운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Phoebe, I would be hon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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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we should be the first 해서 첫 번째 사람이 될 겁니다. To suggest 해서 여기서 한번 쉬어주시면 되세요. 하지만 여기서 안 쉬어주시고 달려버릴 때는요. First to 보다는 여기 가운데 점 T 사운드가 잘 들리지 않으면서 그냥 first to, first to, first to 사운드로 들으실 거예요. Oh, Mitchell, you're the first to ar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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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suggest 하고 쳐주시고 a price 가능할 거고요. suggest the 사운드로 the 사운드로 여긴 연결되시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ST로 끝나는 친구들 T 사운드 많이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는 웬만하면 T 사운드가 잘 안 없어지고 그냥 suggest 보다는 약간 suggest the suggest에서 떠 사운드로 연결되시는 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God, Ted, if you suggest a DJ... Far from it. I was gonna suggest a band. God, Ted, if you suggest a DJ... Far from it. I was gonna suggest a band. God, Ted, if you suggest a DJ... Far from it. I was gonna suggest a band. God, Ted, if you suggest a DJ... Far from it. I was gonna suggest a band. God, Ted, if you suggest a DJ... Far from it. I was... gonna suggest a band. 그래서 we should be the first to suggest the price 했더니 I see, 알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I know와는 살짝 다른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I see는 I
understand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I get it 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I see, 알겠습니다. I heard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요. I heard, 사람, 동사. 그래서 제가 이거 지각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거나 듣거나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 대상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를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는요. 그냥 일반 동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약간 그 동작 자체를 조금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그 하고 있는 중을 얘기를 하실 때는 ing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요거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여기처럼 here, 사람, 동사 I heard one of the marshals call you Jiggly Jeffords. I heard one of the marshals call you Jiggly Jeffords. I heard one of the marshals call you Jiggly Jeffords. I heard one of the marshals call you Jiggly Jeffords. I heard one of the marshals call you Jiggly Jeffords. 혹은 here 사람 하고 있는 도중을 정말로 강조를 해 주실 때는 ing 형태를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You know, I heard one of the nurses saying. You know, I heard one of the nurses saying. You know, I heard one of the nurses saying. You know, I heard one of the nurses saying. You know, I heard one of the nurses saying. 아시겠죠? 이거 지각 동사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요.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 수치 다음에 of, 전치사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우리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 복수명사들 중에 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들 바이어들 중에 몇 명이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I heard some of our buyers say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더 강조가 돼서 내가 그 하는 거 그거를 조금 동작 자체를 묘사하실 때는 saying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명이었으면은 two of our buyers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I heard one of our buyers say 해가지고 여기서 buyers say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buyers say로 가시면 되고 자, 이거 one of 사운드가 one of이지 one of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our 사운드가 our 사운드로 많이 들린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of our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one of our가 아니고 one of our처럼 들리는 거예요. He's wearing one of our shi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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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래서 I heard one of our buyers say. 그래서 우리들 바이어들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하기를 We're not looking to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We are not이지만 이 We are not 빠르게 연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바로 were 사운드로 들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e're not dropping a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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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쵸, 바로 their 사운드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They're good. They're good. They're good. They're good. They're good. Where are 사운드 어떻게 변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바로 where 사운드로 들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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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마지막으로 there are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거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소리로 there 사운드가 좀 나고요. There are no extra seats on th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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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좀 빠르게 그냥 there 사운드로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we're not looking to. 자, 여러분들이 look 다음에 to 동사 형태 간혹 가다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작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계획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look to 동사 형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바로 look forward to ing 형태.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되게 어려운 말로 학수고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이 될 때는 look forward to ing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뭔가를 예상하고 계획을 하실 때는요. look to 동사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e're not looking to spend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돈이나 혹은 시간을 소비하라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데 라는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more than 그 이상이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than 다음에는 여러분들 비교하는 대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이 뭐예요? 10만 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불 이상을 지불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은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난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for this에서 얘기를 할 게 하나가 있겠죠. 자, 일단 전치사 for 뭔가를 위하여 라는 뜻,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뭔가를 해당하는 느낌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for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나왔을 때는 전치사 for가 뭐였었죠? 기간을 얘기하는 동안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we're not looking to spend more than, 우리 요거 어떻게 읽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가시면 된다 그랬어요. 100 하고 나서 comma 1000이라 그랬죠. 그래서 100,000으로 읽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만불은 어떻게 되겠어요? 10 하고 나서 comma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00으로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100만부터는 좀 단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만불은 뭐라 그랬죠? million으로 가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순 트레이닝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we're not looking to spend 할 때 spend까지 가지 않고요. 그냥 span에서 끝내주시면 되세요. 대체적으로 nd로 끝나는 친구도 있죠. sound 이라고 할 때 sound 해서 d 사운드가 거의 들릴 듯 말 듯하게 들리는 거기 때문에 spend 하면서 으 사운드 굳이 내실 필요 전혀 없죠. So spend more than $100,000 for this 해가지고 이것에, 근데 지금 여기서 잠깐 보셔야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라이팅을 하실 땐 이렇게 따옴표를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quotation mark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라고 그렇게 내가 들었어요. 근데 last time보다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last time 사운드로 연결하시면 될 거고요. 이 last time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지난이라는 last도 있고요. 마지막이라는 last도 있고요. 동사로는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요거 세 가지 뜻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even, 심지어 in that case 해가지고 이번 경우에서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even 형용사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고른이다라고도 말씀드렸던 거,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은 we're even 해가지고 야, 너랑 나랑 이제 쌤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even 하고 쉬어주시고 in that case 하셔도 되고요. N 사운드랑 in이랑 연결이 되면은 even in that case, even in that case에서 even in 사운드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I don't know, he's not even in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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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는 이 case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뭔가를 담는 컨테이너가 아니에요. 컨테이너, 여러분들은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vessel의 그 신는 그 정말 그 철로 된 그 컨테이너 박스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그 담는 통들 있죠. 그런 것들을 영어에서 컨테이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선 그 컨테이너예요? 아니에요.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경우입니다. 경우. 심지어 이번 경우에서는 we shouldn't accept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네. 그들의 price를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CE에 강세 찍어주시고요. 대체적으로 AC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X 사운드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CE의 강세가 찍히면서 accept라는 친구가요. 약간 X 사운드로 힘이 살짝 빠지면서 accept, accept 사운드지 accept보다는 accept로 훨씬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I owe you a sled. Are you serious? Yes! And it's the latest model. No, I can't accept th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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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accept this. You have to. No returns. No exchanges. Queen's orders.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we shouldn't accept their price인데요. 어디에 있는 거? At face value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 face는 뭐죠? 얼굴이란 뜻. 혹은 직면하다라는 동사로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face value는 뭐냐면은 앞에 우리 보여지는 value라는 얘기로 액면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face valu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take이라는 동사를 만들어 주시고요. what at face value라고 하면은 되게 나이브한 사람 있잖아요. 되게 순진한 사람처럼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take something at face valu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다. 자, 그래서 at face value가 뭐라고요? 액면가에 라는 그런 느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Even in that case, we shouldn't accept their price 하고 쉬어주시고 전치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주시면 되니까요. Price at face value 혹은요. 뒤에서 연결되면 C 사운드랑 at이랑 연결되면서 price at 사운드로 set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지 몰라요. Price at. 그랬더니 it's hard for me to negotiate라고 얘기를 하는데 for me 잠깐만 지워볼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It is 형용사 to 동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동작을 하는 것이 형용사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t is okay to 동사.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작을 하는 것이 괜찮다. 동작을 하는 것이 어렵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It is easy to negotiate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고 하는 것이 쉽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내가 쉬운지 아니면은 이 같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 쉬운지 우리가 쉬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왜요?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쉬운지 너가 쉬운지 우리가 쉬운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실 때는요. For 사람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가보세요. It's hard for me. 요걸 아셔야 되세요. 이게 뭐예요? 그거 저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실 때 for me, for you, for us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동작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쉽다, 나에게는 어렵다, 나에게는 좋다, 나에게는 이 어순구조를 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는 내고 하는 것이 혹은 허락하는 것이 쉽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이 동작하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가장 나중에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뇌구조를 조금 바꿔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이제 어렵다, 쉽다, 좋다,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된다? 사람에게는이 나오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t's hard for me to negotiate 해가지고 나에게는 내고 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그렇게 가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친구가 조금 잘 다가오지 안 그러면 자꾸 의미상의 주어 막 그것만 떠오르지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떠올리시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t's hard 이 hard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처럼 어려운의 의미 difficult의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딱딱함의 의미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약간 stiff의 느낌 약간 좀 뻣뻣한의 느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 부사로 열심히라는 느낌 그래서 work hard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땐 또 hard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동사 뒤에 그래서 여기처럼 여러분들 형용사로 쓰이다 보니까 It's hard, 어렵습니다 라는 의미가 됐던 겁니다. 근데 It's hard for me 하고 쉬어주시고 To negotiate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가 살짝 굴려지면은요 For me to 사운드가 미루 사운드로 굴려질 수도 있어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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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들 중고나라 장터에서 많이 사보세요. 저는 중고나라 장터에서 되게 많이 사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중고나라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Craigslist라는 이제 craigslist.org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집도 이제 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고나라도 많이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job도 찾을 수가 있고 하나의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제 중고 장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크레이글리스트에서 사는 거는 이태원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막 중고나라 이제 거래 장터 할 때는 거기서 사겠지만 한국 사람들이랑 거래할 때는 당연히 중고나라에서 사죠. 그럴 때 내고는 없습니다. 뭐 내고 가능합니다. 그 내고가 바로 이 내고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요. 내고가 아니고 니고예요. 니고. negotiate입니다. negotiate예요. go에 강세 찍어 주셔야 됩니다. negotiate. negotiate. 여기가 t가 아니고 c처럼 들려요. 그래서 negotiate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네고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negotiation. 이게 바로 협상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협상하다라는 동사고요. negotiation이라고 하면 협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ti에다가 항상 찍어주시면 되세요. negotiation. negotiation. negotiation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it's hard for me to negotiate 했더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You've just started working here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just는요, 이제 막 해서 대체적으로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는 단지보다는 이제 막을 조금 의미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you've just started 해서 너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 자, start 다음에도 to 동사보다는 ing 형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start working이니까 뭐겠어요? 이제 너 막 일하기 시작했잖아 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여기도 just started보다는 가운데 자음이 살짝 들리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어? S 사운드가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just started 사운드로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여기도 started보다는 started 사운드로 T 사운드가 굴려지면서 약간 대체적으로 ED 사운드로 끝나는 친구들이 제가 디귿처럼 끝난다 그랬으니까 started의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겠죠? We only just started being friend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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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라는 그런 느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t worry, Jake. You've just started working here 까지 됐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다 all the way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갈게요. 시작! Sean, is it okay to let our buyer suggest prices? No, Jake, it's not a good idea. We should be the first to suggest the price. I see. I heard one of our buyers say we're not looking to spend more than $100,000 for this last time. Even in that case, we shouldn't accept their price at face value. It's hard for me to negotiate. Don't worry, Jake. You've just started working here. 까지 됐었던 부분이에요. 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See you guys on 우리 Wednesday class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t's my treat.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